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감당구의 레슨 넥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스트 한 분을 초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나는 이공이 너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받은 다음 시원하게 뭐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25점입니다. 정재용이에요. 네, 오늘 25점을 치시는데 본인이 평소 안 됐던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시죠! 이런 빗겨치기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 본인은 항상 키스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치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얇았고요. 다시 한번. 못 쳤네 이거. 자, 지금 딱 만남의 장소 딱 만나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한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1목적구를 설정을 해서 쳤는데 지금 공 이런 공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공인데 긴장된 상태나 내가 스트로크가 풀리지 않았을 때 내 공이 먼저 가는 스트로크를 이용을 하는 순간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누구라고 지목은 못하겠지만 항상 이 공을 이렇게 쳐서 키스를 내서 다음번에 멘탈 나가고 상대방한테 포인트를 엄청나게 후드려 맞는 그런 장면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공은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목적구를 조금 얇게, 근데 내 공이 먼저 가는 스타일로. 1목적구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간다. 이해돼요? 아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보셨죠? 제 공이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이 공은 탑클래스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치면 아주 잘 칠 수 있는데 그런 선수들도 저쪽에서 키스를 많이 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시합 중이라고 한다면 이 공은요, 분리를 정말 따로따로 잘 해줘야 돼. 일목적구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트로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저의 스트로크 편 안 보셨어요? 뭐, 부드럽게? 네? 보드랍게? 보드랍게? 네. 이런 공일 때는요, 제 공이 조금 더 늦게 출발하잖아요?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정재용 군이 쳤을 때는 보면요, 이 히든에서 계속 잡거나 아니면 일목적구의 두께를 뭐 반 두께 이상을 쳐서 이렇게 올리게 쳤는데 이게 아니고, 자, 보세요. 이렇게 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이 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탁 넣다 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스트로크가 여기까지만 딱 나가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죠? 지금 너무 잘 쳤는데? 본인이 딱 공을 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좋지 않았어요? 맞아, 있어요, 정도. 네. 아니, 저 질문이 이게 아니에요, 근데. 네? 이런 공이 같은데. 조금 더 각이. 그러니까 이걸 뭐지?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각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공이. 네. 그럼 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똑같아요. 지금 설명을 제가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이 공도 넣다 뺐다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시면 이거. 얘가 이쪽으로 네. 오잖아요. 아. 예? 근데 여기서 두께가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온 거예요. 아셨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자, 하단 회전을 다 주시고 넣다 뺐다 스트로크만 살짝 이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두께는 여기서 내 공이 일자로 출발한다는 두께. 자구 경기에서 두께 설정할 때 살짝만 넣다 뺐다. 키스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 그죠? 이게 넣다 뺐다가 아니고 스트로크의 신비인데. 다들 라인이 같으면 어떻게? 막 예를 들어서? 아니, 일단은 입. 원래 이렇게. 아니, 알지? 아니, 일단은 네.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 공은 이렇게 빠질 수는 있는데 공도 짧게 빠져요. 그래서 이런 유의 공들은 조금 미세하게 키스를 빼야 되기 때문에 토끼샷으로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치기만 하면 된다. 대신에 이제 넣다 뺐다 스트로크를 이용을 하면 돼. 지금 두께가 얇게 잘 맞은 거예요. 일목적구가 이만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친구가 스트로크 이렇게 넣어버렸거든. 이러면 또 키스의 위험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평상시에 긴장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하게 맞출 수가 있었던 거지. 맞아, 이런 걸 어려워요. 네네. 치면서 느끼는 건데. 자, 쳐보세요, 다시. 잘 치는데? 잘 쳤어, 잘 쳤어. 지금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몇 번 쳐보니까 두께를 얇게 네, 맞춘다라는 왔다. 느낌이 왔잖아요. 근데 네. 계속 스트로크가 이렇게 들어가 길게. 그러면 이런 커트성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짧게 브릿지를 더 짧게 가져가고 커트만 해보세요. 앞으로 쭉 밀지 마.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주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쳐보셔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쳐보니까 어때요? 좀 많이 좋아졌죠? 좀 살짝 어색한 느낌이 있네요. 안 쳐서 그런지.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잡고 회전 다 주고 하단. 톡 쳐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여기 2포인트 언저리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아, 애매한 앞돌리기. 그런 느낌이죠. 앞돌리기. 이런 공들은 포쿠션으로 치면 되지 않나요? 네, 포쿠션인데 잡기 어렵더라고요, 항상. 여기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네. 자, 이 앞돌리기는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거요? 어떻게 치고 있는지 일단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일목적구를 매겨서 칠 것 같아요. 못 친다에 만 원. 그럼 또 치고 싶잖아. 쳐봐. 못 친다 만 원. 헛! 헛!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오마시가 항상 앞돌리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앞돌리기가 이런 네네. 식으로 계속 빠져요. 지금 회전을 어떻게 주고 쳤어요? 이거 원팁. 원팁으로 그냥 한 절반 언저리. 그리고 칠 때마다 달라요. 어떤 건 맞고 또 어떤 건 안 맞고. 왜냐면 네. 지금도 길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본인의 회전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 목적구가 이 원포인트 밑에 있을 때는 약하게 쳐야 돼요. 왠 줄 알아요? 내가 공을 치는 힘 때문에 쿠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표현으로 일단 매긴다라고 하는데 자연 회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매겨서 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원포인트 밑에 있을 때는 더 부드럽게 공을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공들은 약간의 매겨서 쳐도 상관이 없는 공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1 목적구를 쳐서 앞돌리기를 쳐서 여기 뒤로 포쿠션을 맞추려고 하는데 여기 뒤로 맞게 되면 공의 성질이 풀려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떨어뜨리게 되면 맞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편안하게 제가 맞췄잖아요. 그리고 또 재홍 씨가 또 힘들어하는 이런 앞돌리기 인공들. 네. 자, 이거를 회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마우시 앞돌리기가 이제 뻗어서 나가는 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맞는 게 아니에요. 요 지점. 요 지점까지 이제 4구 경기를 생각을 하고 1 목적구가 멀어질수록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회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아주 부드럽게 밀어서 요 지점, 이제 4구 경기 할 때 우리 감당구니까 여기에 공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드럽게 스트로크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치시면
아주 편안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맞아, 많이 어려워요. 네. 근데 앞돌리기의 특성상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맞고 풀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치시면. 아, 그럼 또 궁금한 게 기울기 값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야죠. 아... 제외전을 주거나 네. 누잉글리시로 쳤을 때 여기 떨어뜨리기가 쉽나요? 어렵죠, 무조건. 그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주고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목적구의 두께를 설정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칠 수 있겠죠. 맞죠?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로크를 손가락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딱 그만큼 짧아져요. 그냥 부드럽게 던져준다라는 생각. 아셨죠? 네. 네. 또 문제 있습니까? 궁금한 거요? 궁금한 거 많죠. 궁금한 거 항상.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재용 씨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분들도 당구 클럽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연습이 있어야지 실전에서 득점을 합니다. 그리고 당구가 빨리 늘려면 본인의 고집을 빨리 고쳐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또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레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